더욱 특별한 체험을 위해 10쌍의 부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나무와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예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라떼파파 해피맘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부부 요거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24주 이상인 공동육아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가 대상입니다. 숲 요가, 숲 명상, 숲 해설.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한 시간여 펼쳐질 오늘의 일정. 먼저 숲 해설부터 시작해보는데요. 수목원을 거닐며 자연과 마주하고 둘만의 추억을 쌓다 보니 신혼 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달콤해집니다. 보건소 요가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알게 돼서 왔는데 이렇게 바깥에 나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평소에 태교를 잘 못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태교 한 것 같아서 또 아기 아빠랑 같이 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숲요가를 기획한 이곳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하는 것 자체, 육아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조금은 공동 육아 또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구성을 해보고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숲 요가. 요가 매트는 미리 살균 처리한 걸로 준비해 주고요. 경력 15년 요가 전문가까지 한자리에 모이면 준비 완료! 그런데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요가와 일반 요가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뭐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편이 마사지도 해주고 또 남편은 또 아내 되시는 분한테 적절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좀 즐거운 요가 시간이 될 수 있게 동작과 마사지가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에서 하니까 숲 이제 호흡을 하는 위주로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심신 수련 방법 중에 하나인 요가. 띵똥? 아, 띵똥? 되게 특이하다. 그 다음 안 부르신 분. 띵똥이 엄마? 네. 띵똥이 엄마? 어디서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부부와 뱃속의 아이에게 특별한 한 페이지로 남을 터. 부부가 같이 하면 그 공감대가 더 훨씬 켜져요. 그래서 아빠는 멀리 있던 느낌이 들었던 태아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엄마는 아빠가 여기 자연에서 숲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아빠의 스킨십과 태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좀 더 깊게 교감이 되면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부부와 뱃속의 아이에게 특별한 한 페이지로 남을 터. 시원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굴려줘요. 발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부부가 함께 2인 1조로 진행되는 요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성취감은 덤입니다. 요가는 임산부의 골반 저부 근육을 강화시켜 임신 후기에 심해지는 골반통을 완화시켜주고요. 또 유연성을 강화해 순산에 도움을 줍니다. 같이 나와서 요가를 하니까 일단은 공기도 좋고 몸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이제 37주? 찬데 이제 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만나면 뭐 더 잘 해주고 이뻐하고 잘 키워봐야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사실. 깊은 호흡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요. 마음의 안정까지 찾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하는 임산부 가족 숲치유 프로그램은 올해 10월까지 펼쳐진다니 예비 엄마 아빠라면 한 번쯤 문 두드려봐도 좋겠죠. 주말 오전에 야외에 나와서 요가를 하니까 와이프랑 지금까지 뭐 출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들도 좀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행복하고 그럼 참 시간이었고
그리고 2주 후면 출산하거든요. 네, 아이가 좀 건강하게 더 나올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하는 시간. 임산부 가족 숲치유 프로그램. 그 속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욱 돈독해집니다.